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베이징에 가서 중국의 외교 부장을 만나니 지금 평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평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베이징이 더 잘 알지 서울이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중국의 외교부장이 아버지 때, 즉 김일성 정권 때까지는 베이징하고 평양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됐는데, 그런데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김정일 정권 때 얘기지만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 때는 오히려 중국과 연결고리를 하던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달리 베이징과 평양 관계, 중국과 북한 관계도 미묘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징하고 대한민국의 관계도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지금 베이징이 약간 헷갈리고 있고 당황합니다. 두 가지 한반도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한국의 군사적인 능력, 타격 능력이 한반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과거에는 한국군의 군사력 팽창, 무기체계 이런 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한국도 이 군사 기술이나 국력이 크니까 이 개발하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국 여기 북한이 있고 우리 한국군이 있잖아. 이렇게 빵 때리면 북한만 때리면 되는데 북한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잖아. 이게 뻥 때려서 중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중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대한민국이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관한 애가 핵잠수함이죠.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이런 특정 보도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이 핵잠수함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핵잠수함을 맹길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에 경주 옆에 감포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무대항 그 이 릉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Small Modular Reactor for Marine Propulsion, 쉽게 말하면 소형 해상용 모듈 원전을 2027년까지 완성하겠다. 한 3,2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국, 특히 미국에 대해서 이제 내는 이유는, 이거는 뭐 앞으로 이제 이 선박이 발전하면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원자력 엔진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이 딱 보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지난 50년간 한미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군사용으로 핵물질을 못 쓰게 철저히 막아놨어요, 미국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갖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약간 미국 모르게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러시아의 어떤 기업하고 손잡고 막 이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아갖고, 최소한도 지금 미국이 보기에 잠수함용 원자로를 맹길 수 있는 기초 디자인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아까 뉴욕타임스에 나온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를 자꾸 자극하는 것은 평양인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금년 초에 평양의 지도자가 잠수함을 맹기는 공장에 가서 우리 북한이 이제 핵잠수함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극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장관이 앞으로 6척의 이제 그 잠수함을 한국에 맹기는데, 그 중에 3척은 리튬 배터리를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인데, 나머지 3척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보기에는 저 3척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맹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두 가지. 아까 뉴욕타임스에 나온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면, 지금 한국이 이 간포의 앞바다에서 70메가와트 해상용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맹기겠다는데, 이 정도면 한국이 앞으로 맹기겠다는 세척에 4,000톤급 핵잠수함 그 이 추진 언어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가 고농축 우라늄을 못 맹길게 하는데 상업용 원자로만 한5% 정도 농축 우라늄이 되는데 지금 한국이 19.75% 그 우라늄 농축을 하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 이상은 좀 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0.25 부족하게 맹기려니까 요두 가지 이유로 봐서 이제 한국이 분명히 이제 핵잠수함을 맹기려고 그런다면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도 뭐몇년 전부터 이 핵잠수함 가지려고 막 하고 거의 뭐 공식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자 그러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맹기려고 그런 건 확실한데 그럼 어느 나라를 겨냥한 것이냐? 요게 이제 요거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에 브라이언 클락이라고 이분은 이제 이 분야 전문가인데 저이 클락이 보기에는요. 만약에 뭐 한국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니까 우리도 대응 전략으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을 맹기겠다는데 그거는 뭐이 클락 자기가 전문가로 보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기존에 21척의 디젤 엔진에다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아주 우수화됩니다. 이 잠수함이. 이 정도면 북한 견제용으로 특히 이제 한반도 연해에서 이제 북한 견제하는 걸로 적절하다 이겁니다. 옛날 디젤 전기 잠수함이. 왜냐하면 크기가 작고 소음이 적답니다. 핵 잠수함에 비해서 디젤 전기 잠수함이 소음이 적기 때문에 발견될 확률이 적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대북 견적으로 충분한데 기존 잠수함으로 왜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그럴까? 이게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을 던졌는데 또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로 중국이 계속 군사력 팽창, 특히 해군력을 막 팽창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위협을 느낀 일본하고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려고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죠. 지금 이 중국의 그 항모 전단이 뭐 남중국해에서 이 동남아 국가만 위협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랴오닝 항모 전단 저 항모 전단 우리나라 서해안에 들어왔어요. 서해안에서 이제 한미 뭐 국방 회담이 있으니까 이걸 뭐 위협 시위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의 항모 전단이 한반도 해역을 실제로 위협 시위하지만 언제고 실제적인 어떤 군사적인 압박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태평양 전쟁 때 이제 빡세게 그 항모전을 많이 했는데 많은 항공모함이 가라앉았는데 첫 번째 절대로 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전함이나 구축함에 쏜 포에 의해서 가라앉은 항공모함은 한 척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미디어 영화에서 보듯이 상대방 항공모함에서 함재기 비행기에 맞아서 가라앉았거나 이게 제일 많이 가라앉았죠. 뭐 미디어 해전에서 네 척이 아깝게 희주 일본 항공모 최신 항공모함이 뽁싹 가라앉았으니까 두 번째 항공모함을 잡은 게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저 사진에 보시는 거는 일본이 이제 자랑하는 다이오. 이 항공모함은 장갑 항공모함입니다. 이 미국 항공모함은 위에 철판을 안 들고 이렇게 뭐 철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일본의 항공모함은 미국을 능가한다고 이 갑판을 철판으로 맹길었어요. 그러니까 이 함재기가 어지간한 폭탄 떨어도 끝도 없다고 불침의 장갑 항공모함 다이오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자랑하고 바다에 뻥 띄웠는데 띄우고 얼마 안 지나서 미국 잠수함이 쏜딱 어뢰 한발 맞고 어뢰 한발 맞고 뻥 가라앉았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이 잘하는 로얄 항공모함도 독일 잠수함이 쏜 어뢰 맞고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중국이 이렇게 뭐 랴오닝 항공모함 여섯 척 항모 전단 맹긴다고 그랬고 만약에 자기가 마음 먹고 우리 한반도 해역에서 무력시위할 때 우리 이지스함이나 함재기 이걸로 하면은 중국이 다 대응할 수 있거든요. 뭐다 엔타임으로 이거 미사일 시스템 다 있고 근데 이제 항공모함 잡는 킬러는 바닥 속에 싹 숨어 있는 그것도 핵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은 몇 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올해 확 쏘는 핵잠수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이 핵잠수함 갖는 거는 대북용이 아니고 대중국용이 아니냐. 이게 또 중국 측으로 봐서는 첫 번째 이제 한반도 딜레마거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5월에 이제 미국이 한국에 큰 선물 주지 않습니까? 저 사진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미국과 중국 관계가 좋았을 때는 미국이 철저히 우리나라 미사일 사정거리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평양이나 압록강까지만 타격할 수 있게 거리, 꽁꽁꽁 거리 제한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미사일 거리 제한을 미국이 확 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저렇게 보면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거다. 그 이 사정거리 3,000km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SLBM, 잠수함에 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거라 이겁니다. 근데 기존 미사일 제한이 800km였거든요. 요거는 북한용이었어요. 그러면 3,000km까지 한국이 개발하는데, 1,000km 사정거리만 개발해도 베이징이 한국 미사일의 이 타격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2,000km, 3,000km면 저게 중국 서부지역까지 쏘고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이징이 좀 이렇게 좀 요새 북한 때문에 잠깐 골치 아플 건데, 왜냐면요. 아,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뭐 개발하겠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했다고 하면서 중국이 약간 위협적인 그 압력 요인이 되고, 두 번째, 북한이 SLBM 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가을에 한국도 똑같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 잠수함에서 이렇게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력이 어떤 과거하고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베이징이 한반도 딜레마는, 요즘 베이징이 헷갈리고 있답니다.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군사적 행보입니다. 그간에는 신중 행보를 보였죠. 뭐 집권 초기에는 베이징에 가서 뭐 제가 생각에는 얼결에 한 말이겠지만 뭐 중국과 공동 운명체라면서 이렇게 베이징 생각에는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고, 사실 그 기대에 부응했죠. 코드에도 한국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미국이 은근히 압류했는데 안 들어가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도 뭐 영국, 호주, 캐나다는 미국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한국은 뭐 이렇게 약간 어영부영하는 막연한 태도를 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이징이 기대한 거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 반중 동맹 국가하고 군사적으로 밀착하지는 않겠지. 뭐 친중을 아니더라도 이 정도 기대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베이징이 허를 찔렸습니다. 한국이 호주에 무려 1조 원어치의 군사 무기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로 거의 계약을 한 겁니다. 이 호주는 뭐 지금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 반중 정선의 선봉에 선 국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니미스 프렌드는 에니미잖아요. 중국과 호주는 거의 에니미 관계인데, 지금 한국이 호주하고 이렇게 군사적으로 밀착하니까 이거는 다시 중국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된 거죠. 근데 K9 자주포가 왜 이번에 호주에 판 게 민감하냐면요, 사실 이렇게 사정거리 40km, 서울에서 수원까지 날아갈 정도의 자주포로서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자주포는 딱 두 개밖에 없답니다. 독일의 펜저하우비치 자주포하고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세계 한 600문을 팔아가지고 세계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판 나라들이 주로 어느 나라냐면요,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였습니다. 이 나라들이 다 무슨 나라죠? 차이나하고는 군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호주는 다르죠. 호주는 아까 말씀드린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서 있는 나라고, 더 그러다 이제 베이징이 더 열받고 당황스러운 거는, 대한민국과 호주는 앞으로 국방, 방위산업, 사이버 분야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군사적으로 호주와 거의 손잡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또 이제 베이징이 느끼는 두 번째 그 이 딜레마죠. 자, 그럼 제가 이 마치기 전에 이제 여러분하고 생각해보고 싶을 점이 딱 두 가지인데, 야, 그럼 과연 미국이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 걸 허용할 것인가? 두 번째, 한국의 군사 기술적인 능력이 핵잠수함을 맹길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게 두 가지 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통제하는 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랍니다.
우리나라 방위청 간부하신 분이 워싱턴에 가서 이제 F-35 이렇게 구매 관계로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이러더래요.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코리아에 대해서 이 최신의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니고 share our cutting edge technology with Korea. 우리의 최첨단 항공 기술을 당신들하고 쉐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F-35 같은 최신의 전투기는 아무나 팔지 않고 믿을 만한 10개국 이내의 나라만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최신의 비행기를 우리한테 판매하고 어느 부분은 뜯지 말라고 서로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레이더 박스는 절대 뜯지 못하게 한답니다. 근데 호기심 많은 우리 이제 나라의 엔지니어가 살짝 뜯어봤나 봐요. 얼른 이렇게 덮었나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일본의 미군 기지에 있던 전문가가 휙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너 이거 뜯었지를 정확히 지적을 하더래요. 살짝 뜯으면 미국으로 전송되는 무슨 비밀 장치가 있는 것 같답니다. 이 정도로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군사무기 개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아무리 뭐 컨테이너형 핵 원자로 개발한다 해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안 되는데, 저는 미국이 궁극적으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갖는 거는 허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중 패권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 슬슬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에 줘였던 꽉 줘였던 군사적인 사슬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항공모함 갖도록 허용했잖아. 가가호 이게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거 허용해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대만에 대해서 공공용 무기는 안 팔았거든요. 근데 요새 미국이 막 공격용 무기 팝니다. 팔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나라 미사일 거리 제한도 해제했고,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핵 추진 잠수함하고 핵무장 잠수함은 다릅니다. 지금 한국이 갖게 된 거는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고, 추진만 원자로 하겠던 것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세계 최고의 핵 잠수함을 맹길 수 있느냐? 저는 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인데 이미 몇척의 이지스함을 한국에서 맹길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미사일 체계가 못 맹기려면 반도체 기술이 중요한데 최고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 IT 기술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저 사진에서 보시면 하나는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잠수함이고, 저 오른쪽에 메이드 인 코리아 도산 안창호함인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구축함이 풍대를 막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 잠수함을 잡으려고. 그럴 때 잠수함이 피하는 방법은 바닷속 깊게 쭉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럴 때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도 잠수함으로 물이 새지 않은 잠수함이 우수한 잠수함이거든요.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 잠수함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잠수함하고 어느 잠수함이 더 바닷속에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없지만, 딱한 가지 중요한 게 제가 거제도의 조선소에 가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걸 가보고 그 전문가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잠수함을 맹길 때 중요한 게 특수용적 기술입니다. 특수용적. 일반 철구점을 용접하니까 잠수함이 특수가 아니니까 이 특수용적 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숙련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 용접공이나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그 용적 기술을 가진 인력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뭐 거제도 그 울산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 30년 사시면 평생 용접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노하우가 쌓으셨는데, 요거를 반증한 하나의 예가, 한때 유럽의 선주들이나 중동의 선주들이 LNG선을 중국에 수주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LNG선 한지 동남아에서 갖다 섰어요. 사고가 나고 원을 알아보니까 이 LNG선은 고압 탱크 아닙니까? 고압 탱크를 특수 용접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용접 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항해하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에는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마치기 전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징크스가 있죠. 뭐
구한말 때 위안스카이 장군이 3천 청나라 병사를 조선으로 보냈다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출병하는 빈민을 주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으로 왕창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6.25때 참전할 때 주기장병에 갇혀서 뭐 벅벅대고 고생했는데 지금 이 한반도 딜레마에 다시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베이징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주한미군이 옛날에는 북한, 북조선 견쟁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평택으로 옮기면서 베이징 가만히 보니까 저 평택 기지가 베이징을 타겟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한국군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개발하는데, 과거에는 북한 타격용인데, 아, 요새 뭐 미사일, 핵잠수함 보니까 이건 북한 타격용을 건너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뒤에 있는 중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반중동맹에는 안 들어갔지만, 슬슬슬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 미국의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랜드 디자인에 이렇게 슬슬 자의반 타협을 해갖고 반중 대회를 선고했습니다. 만약에 뭐 미국이 오케이 하고 핵잠수함을 매기면 결국 이거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결국 우리 핵잠수함이 미 해군, 일본 해군하고 합동 작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베이징이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반발할 거예요. 미국이 도발한다. 근데 미사일 거리 제한을 싹 풀어보면 한국 스스로 미사일 주권이죠.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미국은 꼭 먹고 안 먹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베이징, 평양, 서울, 워싱턴의 관계는 아주 미묘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